네 천사가 나팔을 불어 하나가 불 때마다 처음에는 땅이, 그 다음에 바다가, 그 다음에 강이, 그 다음에 하늘이 3분의 1씩 피해를 입습니다. 3분의 1씩 깨져가는 거예요. 3분의 1씩 나무가 불타고 그 수풀이 다 사라지고 바다가 3분의 1이 피로 변해요. 그리고 강을 통해서도 강 3분의 1이 쑥이 되고 하늘과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들이 3분의 1이 빛을 잃습니다.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귀한 자연이 창조세계가 깨져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뜨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이 모든 것들은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재앙들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주어진 그 재앙들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메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그 무정에서 연기가 나오죠. 풀무불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그 연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애굽에 대한 재앙들을 보시면요. 여섯째 재앙이 있었어요. 그때 독종, 그죠? 독충들, 무슨 벌레 같은 거예요. 그것들이 나와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 육축들을 막 죽입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게 뭐냐면 풀무의 죄, 풀무의 죄죠. 그 뭐 풀무, 그 용광로 같은 거예요. 막 풀무지라는 거기에 있었던 죄들을 둥둥을 잡아서 하늘로 던져요. 그러면 하늘이 어두워 침침해지고 그때부터 독종들이 나와요. 풀무의 재, 풀무의 연기 같은 모티브예요. 육축들을 죽입니다. 막 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내렸던 재앙 중에 여덟 번째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그때 메뚜기는 동풍으로 옵니다. 동풍이 불어와서 메뚜기가 오죠. 하지만 여기는 그건 아니에요. 무적에서 그 연기와 함께 여기 메뚜기들이 나와요. 하지만 누구도 이것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모티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방식들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출애굽기로 갈 거를 요한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읽힙니까? 이렇게 읽히는 거죠. 출애굽기에 그때 애굽에 하나님이 내렸던 그 재앙들, 그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애굽에 심각한 일들이 생겼어요. 메뚜기가 모든 식물들을 막 다 갈아먹고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그 들판이 다 황폐하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애굽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는 그 일로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우리는 압니다. 은혜와 자비의 행동임을 압니다.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켰어야 돼요. 애굽은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야만 됐습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노예들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 경고, 그 경고의 나팔이 불렸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은 그리고 바로는 그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리고 이 땅에 이런 심각한 아픔들과 괴로움, 독수리가 날면서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8장 마지막 독수리가 날면서 얘기해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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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를 세 번 말합니다. 왜? 나팔이 세 번 남았기 때문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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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있다. 이제 그 새 재앙을 가진 천사가 여전히 남아있다 하면서 지나가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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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에서 화로 또 화로 가기 전에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모티브가 여기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섯 번째 나팔이 불어서 뭔지 모릅니다. 무적의 거기서 이제 나오는 메뚜기는요. 인생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아프게. 아니 죽었으면 좋을 만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인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나 모든 다른 백성들. 이제 돌아와서 주께로 와야 되는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건들이 죽을 만큼 괴롭게 하는 사건들이 어디요? 그 무적의 깊은 곳에서 그 악에서 나오는 메뚜기처럼 사람들을 쏘는 거예요. 그 메뚜기들을 지휘하는 건 아바돈입니다. 그 메뚜기들을 지휘하는 건 헬라어로는 아본돈입니다. 파괴라는 이름이에요. 파괴자, 파괴하는 것들이 삶을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평온한 것들을 파괴하는 것들, 괴롭게 하는 것들.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을 만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세상에 가득한 거야. 그냥 땅을 덮는 메뚜기들이 온 겁니다. 그 일들,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괴롭게 하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 아닙니다. 돌아서기를, 회개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어쩌면 그 일을 감행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땅과 바다 그것들이 깨어지고 그 하늘이 어두워졌던 것처럼 그 상처, 그 찢어짐을 세상에 남기셨던 것처럼 여기 이 메뚜기에 몰린 사람들, 쏘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예요. 괴로움의 소리들 그것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비의 증거들입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찢겨진 손들 그리고 멋쩍은 발들 그리고 창자로 있는 옆구리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이에요. 그 자비는 영원히 남을 겁니다. 끝까지 남을 거예요.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은혜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임을 그 창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임을 확인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땅의 괴로운 사건들 모두가 죽을 만큼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들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시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잔인하셔서 우리를 때리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맞습니다. 그 천사들에게 나팔을 주신 거 예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우리들은 따를 수 있죠. 은혜와 자비 치고 너무 아픈 거 아니냐고 우리는 그 신비와 그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영원히 받을 그 고난이, 그 괴로움이 어쩌면 지금 받는 고난과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아프더라도 그 영원한 형벌에서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예, 그 자국이 날 만큼 때리고 찢으셨지라도 그건 은혜와 자비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고난이 많은데 사람들은 오해해요. 메뚜기들이 달려나오기 시작하고 아바돈의 지휘를 받은 그 메뚜기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죽을 만큼 괴롭게 하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아니냐고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출애굽기를 기억하게 애굽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견뎌져서 계산이 될까 아마 우리의 저울로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그 무거운 고난과 아픔 영원한 시간이 거기에 걸려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때리시면서도 돌아보시게 하신 거라면 맞고서라도 오는 게 훨씬 더 유익이 되고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아픔의 사건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 하나님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너무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를 기억한다면 이 두려운 재앙을 지나서 구원과 해방이 있다는 걸 압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흑암이 덮쳤을 때 온 땅을 메뚜기가 그냥 다 훑고 지나갔을 때 독종들이 그 가축들을 물어서 하나씩 하나씩 쓰러뜨려 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렵습니다. 재앙의 시간은 두려워요. 이 나팔이 하나하나 불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두려워요. 하지만 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해방이 있음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압니다. 세상은 어려운 일들이에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을 무적에게서 뭐죠? 연기는 점점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연기 가운데 메뚜기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들, 무시무시한 것들이에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꽉 특화된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돌아다니며 이마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죽을 만큼 괴롭게 해요. 한번 그냥 치고 죽이는 건 끝 아니에요. 아주 잘근잘근 씹는다는 겁니다. 잘근잘근 씹어요. 하지만 우리 말씀 보면 다섯 달 동안입니다. 다섯 달이 제한되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제한 그 두려운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이 있다는 것들을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또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두려움의 시간에 보존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되어 있죠.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 메뚜기가 거기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두려움의 시간을 출애굽 사건에서도 그랬어요.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 그곳에는 애굽 전역이 몽땅 나흑암 가운데 어두워도 고센에는 해가 비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두려운 사건들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은 먼저 훅 생각이 어디로 가야 돼요? 출애굽기 거기 내렸던 재앙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면서 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는군요. 이 두려움의 시간들, 세상의 두려움의 시간들과 아픔과 고난, 그쵸? 화라고 얘기되는 이 시간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구나. 또 뭐요? 이 아픔의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모두가 다 그 은혜와 자비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장 여기 다섯 첫째 천사가 분 나팔
이 나팔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위로와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심화학습이라고 해야 되는 무적행 얘기를 좀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무적행이 연양인 아니고요. 우선 특별한 어디 동네 인구도 아니고 동굴 이름 아닙니다. 그냥 어비스, 심연, 깊은 구멍이 끝없이 깊은 구멍. 그래서 어쩌면 두려운 곳, 거기에 대한 이름을 뭐 우리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한국말 특별히 다른 게 없으니까 한자를 빌려와서 그 의미를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무적행이라고 쓴 겁니다. 이 무적행이 이상해요. 왜 세상에 무적행이 있을까? 왜 그런 구멍이 세상에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왜 세상에 하나님은 그런 걸 만들어 놓으셨을까? 대답을 좀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창조주를 닮은 아름다운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우리 안에 온갖 종류의 악이 있대요. 마가복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손을 안 씻었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율법사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왜 손 안 씻고 먹습니까? 뭘 먹으려면 손 씻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사람들이 먹어서 입으로 들어가면 그게 사람을 지저분하게 하는 거 아니라 뭐가 네 안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들이 사람을 지저분하게 하네요. 너희들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뭔가 종류의 악이에요. 거짓이에요. 탐심이에요. 음욕이에요. 온갖 분노입니다. 온갖 야욕과 치사 그것들이 너희들 안에 있고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 말씀하신 온갖 악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 이 우주, 여기 돌아가는 역사를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보시고 참 좋다고 하셨던 우주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신 사람들 그 안에 이 깊은 악들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이 우주에도 어쩌면 무적인 이 세상 내 그 깊은 악들이 숨어 있어요. 여기 세상에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느냐? 애매합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지만 우리 안에 깊은 죄악과 온갖 종류의 악들이 있는 것처럼 이 창조세계 안에 예,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깊은 구덩이, 무적행이 있어요. 있습니다. 세상 안에 숨어 있습니다. 거기를 다스리는 아바돈이 있어요. 아볼론이 있어요. 파괴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메뚜기라고 했어요. 그죠? 메뚜기입니다. 그 안에서 메뚜기가 나와요. 이 메뚜기가 도대체 뭡니까? 무적행에서 왜 메뚜기가 나옵니까? 이 메뚜기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으로 보완되고 사람들은 공포로 밀어넣는 겁니다. 여기 7절부터 10절 보세요. 온갖 것들이 다 사람을 겁주는 것들이에요. 머리, 그 가슴, 그리고 그 소리들, 하는 일들, 꼬리에 날카로운 그 가지고 있는 권세들, 몽땅 다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고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메뚜기입니다. 이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누구의 지위를 받습니까? 아바돈의 지위를 받아요. 생명을 파괴하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애매합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뭐처럼 하나님 만드신 인간들 우리 안에 죄악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아바돈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아볼론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이 아볼론을 만들었으니까 아볼론을 만들었으니까 대답하기 애매합니다. 하지만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되게 만들었으나 그 안에 온갖 죄악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아바돈과 아볼로 그리고 그 지위를 받는 메뚜기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